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개봉해 볼 또는 언박싱 해볼 제품은요. 컴퓨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한번 올려보죠. 이때까지는 뭐 메인보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그래픽카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CPU 뭐 이런 거다 했었는데 컴퓨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캐나다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예, 지금 newegg.ca가 되겠습니다. 예, 캐나다 웹사이트이고요. 이게 미국 달러가 아니라 캐나다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그 환율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게 아마 한 4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뭐 그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세일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 케이스 이름은 로즈윌 라인 M 마이크로 ATX 미니 타워 컴퓨터 케이스 듀얼 USB 3.0 포츠 듀얼 팬스 인클루디드 서포츠 업투 4 팬스 앤업투12.5 인치 또는 31mm VGA 카드. 아, 길다. 실제로는 로즈웰 라인 M 마이크로 ATX 미니 타워 컴퓨터 케이스까지가 이름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부가 설명이에요. 아, 진짜 영어를 읽었다가 한국어를 읽었다가 그래요. 뭐 어쨌든 그렇고요. 이 케이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라인 M. 처음에 저는 이게요, 그 알파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가 두 개인 줄 알고 라인 임이라는 줄 알았는데 예, 이게 그냥 그 대시 사인이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메인보드를 언박싱한 것처럼 이번에도 메인보드가 제일 먼저 컴퓨터 들어가니까 메인보드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어와! 아니 잠깐만, 들어와! 그렇지! 괜찮아요. 이 메인보드는 어쩌도 사망해서 조금 망가져도 괜찮아요. 이게 이 지금 메인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CPU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어2 듀오인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뚫어놓고 뜯어! 그렇지 뜯고 이때까지 제가 개봉 또는 언박싱을 한것 중에서 제일 크네요. 참고로 이거는 ATX는 안 들어가나? 아, 마이크로 ATX지? 아, 그러면은 일반 표준 ATX는 안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커가지고 얘를 뒤집어야겠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한 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바로 제가 그 트라이팟을 이용해서 잠깐만요. 트라이팟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데 그 카메라가 너무 이 핸드폰 카메라에 비해서 화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이 핸드폰에 있는 예, 케이스, 아, 케이스래.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안 나와. 예, 이것이 바로 케이스를 언박싱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 핸들이 이게 여기 걸려가지고 예, 못 나왔던 거네요. 자, 이렇게 놓고 얘를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아, 이거 스티로폼 진짜 안 떨어져. 됐다. 얘를 이런 식으로 뒤집고 원래대로. 자,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선이 아, 됐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케이스를 무사히 언박싱을 거의 다 돼가면, 잠깐만요. 이거 스트로프 뺄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밑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잡고 여기 밀어주고 오케이 떨어뜨리고, 아따가, 오, 밑에 날카롭네. 조심하세요. 얘를, 그렇지, 안전하게 넣어놓고, 그리고 드디어, 오, 야, 이거 생각보다 작네. 오, 오, 예.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밑이구나. 아. 어쩐지 이게 위에 있을 리가 없지. 뒤집고. 아, 이 진짜 케이스는 두 손이 필요하구나.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예. 넣어놓고.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케이스가, 그러니까 저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얘를 뒤집고. 참고로 파워 서플라이는 위에 올라갑니다. 예, 여기 뒤에 이게 120mm 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워 서플라이. 제가 이거 120mm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120mm 팬이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손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안 풀리면은, 아이고 깜짝아. 예, 안 풀리면은 드라이버로 예, 푸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죠? 예,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케이스를 열면요. 이게 지금
뭐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얇지도 않고 조금 약간 휘어지는데 소리 들리시죠? 그냥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약간 휘어지면은 뭐 그렇게 단단한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부러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저걸 실수로 앉아가지고 뭐 휘어지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 이거 잘 되어 있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제, 이 그,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쓰고. 자, 이게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부속품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마더보드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포스팅 될때뭐삐 소리 나고 삐삐 소리 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피커가 되어 있고요. 저 나중에 메인보드에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각종 나사들 그리고 zip tie 이걸로 이제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왜 있지? 아, 어이? 이게 있다고? 아, 이거 그 PCI 슬롯 커버군요. 이게 오 역시. 싼 거는 어쩔 수 없네요. 이거 그냥 한번 뜯으면 다시 못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개냐? 이거 두 개냐? 네, 두개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나중에 뜯었다가 렌즈 그래픽카드 안쓸 건데 그리고 다시 덮으려면은 이두 개를 사용해서 두 개, 두 개를 사용해서 여기 끼우면 돼요. 뭐 그렇죠. 뭐한 4만 원, 8만 원 정도 케이스 하면 같은 거는 뭐 이거는 뭐 이해를 해줘야죠. 여기 보시면은 커다란 120mm 또는 12cm 팬이 바람을 케이스 안에는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고요. 앞에는 특별히 이게 파란색 LED일 거예요 아마. 파란색 아까 사진 봤을 때 파란색 LED였죠? 그게 밖에서 찬 공기를 넣어서 이 팬이 여기 안에는 뜨거운 바람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정말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기본으로 되어있었죠? 잠깐만요. 아까 제가 케이스 처음에 봤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가고 여기는 메인보드, 그러니까 MATX가 표준이고 그 다음에 ITX까지 가능합니다. 이 아까 제가 언박싱 했을 때 사용했던 메인보드가 MATX 메인보드예요. 여기 딱 넣으면은 뭐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딱 보이시죠? 저까지밖에 안 되니까 ATX는 안 됩니다. 괜히 또 ATX 메인보드 사가지고 또 여기 넣었는데 뭐 사이즈 안 맞다니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저거 케이스 할때 이름을 반드시 잘 보세요. 예, 마이크로 ATX 미니 타워 컴퓨터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그 규격이요. 그리고 요 위에는 5.25인치 DVD 또는 블루레이 또는 뭐 다른 뭐 수냉 쿨러 킷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베이가 되어 있고요. 두 칸입니다. 그리고 또는 두 개. 여기는 3.5인치 하드디스크 베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뭐 SSD 같은 것도 여기 장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할수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뭐 튀는 거 봤던데. 아 그리고 팬은 3핀으로도 조정 가능하고요. 또는 메인보드에 꽂을 팬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4핀 몰렉스로도 전원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은 RPM이 고정이고요. 이거는 모르겠네요. 한번 아마 대부분 이것도 고정일걸요?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3핀 헤더 팬 헤더가 되겠네요. 이건 아마 소프트웨어로 쉽게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요. 이거를 뚫어서 워터 쿨러 채널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수냉 쿨러가 되겠죠. 대부분 뭐 저런 H100i나 저런 거는 여기에 달고 바로 여기서 쿨링이 가능한데 외장은 튜브를 다 연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뚫어서 나가서 밖에 레디에이터가 있고 펌프도 밖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이거 별로 이 케이스 샀을 때는 수냉 쿨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100% 공랭 쿨러 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은 있지만 옵션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은 게 있고 해도 좋은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랭 쿨러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제가 나중에 이 언박싱이 올라가고 한 일주일 뒤인가 한 그쯤에 또는 그 다음 날에 될수 있고요. 일단은 이 영상이 나간 뒤에 언박싱 아 언박싱이래 빌드하는 영상을 한번 또 올려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한번 성능 체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